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여기 조금 뭔가 내 이야기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예, 워낙 많다 보니까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은둔한 단절돼 버린 고립 단절 은둔 이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여파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도 느끼고 거기에 이제 엎친데 더 엎친 격으로 취업 실패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히키코모리 중국에선 탕핑족 히키코모리 탕핑족 우리나라에선 이제 개백수 자택경비원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죠. 정부에서 어떻게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 은둔 청년은 사전에 발굴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원스톱 서비스 창구, 가족, 친구, 119 콜센터를 통해 고립 은둔 청년을 도울 수 있다. 접수 후119 번호에 전화를 하면 된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접수를 해. 네, 여보세요. 네, 저 고립 은둔 청년입니다. 예, 접수하시겠어요? 네, 접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사가 있는데 나라에서 배정해준 이런 관리사가 청년을 직접 만나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뭐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설문지 같은 거를 주고 작성할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광역 도시에서 광역 네 개의 광역시 도에서 청년 미래 센터를 설치해서 상담을 하고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어떻게 돕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책 같은 거는 별로 나와 있질 않네. 이게 좀 아쉽네, 그런 것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일 자체, 노동 자체를 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아예 존나 좀 약간 원초적이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지? 원초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밀림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이야.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은 뭐 먹이 활동 이렇게 뭐 사냥을 하던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졸리면 자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뭐 똥을 좀 싸고 아 그건 이제 뭐 당연히 배변 활동은 당연히 하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그냥 뭐 그런 거잖아 그냥 아 완전히 그냥 좀 원초적 어떤 본능에 의해서 본능으로 사는 그런 느낌. 근데 이들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문을 열어주고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스스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판단한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아무리 회유하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잡고 막 뭔가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려고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크게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대화로 뭔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대화, 상담, 이런 걸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현금? 예. 네. 고객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아예 적어놓고.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바로 떼어버리시는 게 맞아요. 요즘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뭘 해놓는지 아세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다 팔아요. 카드 환영. 그러고 그냥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대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 출동합니다. 장사 반장. 너무 이그 솔루션 해주시는 분의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현금? 예. 네. 고객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아예 적어놓고.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바로 떼어버리시는 게 맞아요. 요즘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뭘 해놓는지 아세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다 팔아요. 카드 환영. 그러고 그냥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그때. 아니 뭐 카드로 계산을 하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건 그 소비자 마음인데 카드를 안 받겠다라고 한게 아니잖아. 모르겠다 나는. 뭐이 사람이 엄청 전문가고 이 사람이 엄청 뭐 대단한 분이면은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전문성이 더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좀더 신중 좀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현금 환영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면 뭐 굳이 정말 그 비혼 저출산 이거 정말 지겹도록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만 해도 비혼 뭐 저출산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 이 키워드들 지금 0.7이었는데 0.6으로 떨어졌대. 신생아 비율이 딩크족 이제 애기 안 낳고 무자녀 부부 역대 최대. 더 이상 가족을 만들지 않는 한국인. 이제는 좀 이제 이 키워드들이 좀 지겨워진다, 그죠?
36살 통장잔고 7천만 원, 혼자 살다 죽기로 다짐함. 왜? 7천만 원이나 있는데 왜 혼자 살다 죽기로 다짐을 왜 해? 재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래. 나는 정보의 바다가 이제 인터넷이라 그러잖아. 인터넷이 보급화 돼가지고 장점도 우리가 많이 안다는 건데 단점도 너무 많이 안다야. 양날의 검 같아 정보는. 많이 알고 이제 정보가 너무 많잖아.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오죽하면은 내 주변인들의 어떤 주변인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그 정보도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SNS라는 그 정보를 보는 그 창구가 있는데 너무 과다한 정보는 인간을 좀 약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패시브 스킬이잖아. 남이랑 비교하는 거. 남이랑 비교해서 지금 자기 위치는 어떤지 보고 싶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좀 위안을 삼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질투를 하고 이제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니까 결혼했는데 이제 내 친구 영자는 남편이랑 같이 저 신혼여행을 뭐 괌으로 가고 뭐 되게 좋은 데로 막 시드니로 가고 막 이랬는데 나는 제주도 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행해지는 거지. 영자의 삶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 누군가의 나의 비교 대상의 그 삶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결혼을 더 하기 싫은 거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싫은 거지. 결혼해봐야 남는 게 없고 결혼해봐야 내가 불행하고 결혼해봐야 짐만 느니까 굳이 내 인생의 어떤 그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지. 지금도 그러니까 인생의 난이도가 쉬움, 뭐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게임도 막 난이도가 있잖아. 지금 내 인생도 난이도가 매우 빡셈인데 거기서 불지옥 모드로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 자체가 좀 뭔가 불지옥 모드 같은 느낌으로 지금 좀 젊은 층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인생의 모드가 갑자기 불지옥 모드로 바뀌어.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쉴 수가 없고 쉬어도 육아랑 뭐 자꾸 이제 막 시달리는 거지. 쉴 수가 없어. 취미도 없어지고 재밌게 즐기던 취미마저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거? 내 후손, 내 자식, 이쁠 때 내 자식 키우는 그런 새로운 또 정보지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이전의 내 삶과 이제 가장으로서 뭐 남편으로서 와이프로서 바뀐 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바뀌기 전에 가치가 더 컸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면 이제 정신 승리.
아, 나는 행복해. 왜냐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행복한 거거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거든. 내가 결혼해보진 않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쓸데없는 질문이므로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처신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또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 잘 살고 서로 배려하고 일단 뭐 마음이 맞아야겠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선상에 있어야겠지. 여자건 남자건.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밖에 못 벌어. 근데 뭔가 우리가 애기도 낳고 뭣도 하면 좀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 계획도 중요한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좀 힘든 일 있건 뭐 잘 헤쳐나가보자. 많이 힘들고 뭐 많이 고생도 하고 우리도 많이 싸우겠지. 네, 그럴 때마다 서로를 좀 바라보고 좀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어떤 합의가 있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마음가짐이 점점 꺾이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꺾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지? 아니 진짜 나라가 망하고 아예 전쟁 통해서도 애들은 태어나고 응?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휴전 국가인데 명백히 따지면 전쟁 통해도 애들이 막 태어나고 막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뭔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정보 때문에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럴 확률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거지. 확신은 하지 못해도 현명해져 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나는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나는 하고 싶어. 나는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어.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단. 일단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으면 못해.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 그지? 하고 싶잖아. 하고 싶은데 뜻이 안 맞잖아.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내가 봤을 때 갑자기 화면 커져서 죄송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동반의식 같아. 뭐 경제력도 뭐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결국 재고 비교해봤자 서로 배려를 안 하면 뭐 백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이혼해. 저번에도 보여줬잖아. 이재용도 이혼했고 이혼한 사람들 각 분야의 고트들 각 분야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진짜 한 따까리 하는 사람들 다 이혼한 사례들을 보면은 이혼한 사람들 많아. 제일 중요한 건 동반의식인 것 같아. 동반의식이 없으면 안 돼. 뭐 돈이고 뭐 나발이고 다 떠나서 동반의식이 있어야 돼. 서로 같이 고생할 생각. 그리고 비교하면서 남의 결혼생활과 내 결혼생활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막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아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는지 장착이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오래 만나봐야 돼. 일단은 얼마 만나지 않고 나서 바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그렇게 해봐서 느껴졌어. 나도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뭐 마음을 먹었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오래 만나봐야 되는 것 같아. 오래 만나면서 그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하고 좀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 그런 동반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근데 나는 많이 알아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행동이 바뀔 수도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왜 요즘 스탑럴커라 그러지? 스타크래프트 하던 세대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스탑럴커. 스탑 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 다 하고 나서 갑자기 행동이 180도로 확 바뀌면서 뭔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 이 말은 정말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보고 하잖아. 나도 스탑럴커 당할 뻔 했는데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고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밑천 뼛속까지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나는 이제 스탑 그러니까 이제 게임 그 스탑럴커론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세계관 용어를 얘기하자면 나는 스캐닝을 해봤지. 나는 스캐닝을 뿌려봐서 나는 느꼈어, 알았어. 근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말씀 못 드리지. 근데 나는 스캐닝을 뿌려봐가지고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진짜 그 사람이 동반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프로파일러로 이렇게 빙의해서 사람을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 예,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사람 잘 봐요? 내가 사람을 잘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겠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동반의식이라는 거는, 맞지? 내가 좀 너를 고생시킬 수도 있다. 내가 좀 뭐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혼 생활에 임하겠다라고 막 다짐도 하고 막 그래봐도 안 될 땐 또 안 되는 것 같아. 예. 무튼 여러분들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된다. 평생 함께할 사람을. 내가 태어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진짜 인생은 운빨 존망 게임 같거든. 나는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도 한 살 더 먹으면 만으로는 이제 37이 되고 그렇지만 30대 후반으로 생각할 때만 30대 후반으로 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인생은 진짜 운빨 존망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본다면 이거 되게 그런 것 같아. 태어난다 를 고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 살면서 행복한 게 더 많았던 사람들, 즐거운 순간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 내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생이란 건 때론 즐겁고 때론 나빴다 이랬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태어난다. 근데 불행한 게 내 인생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라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태어난다를 고를 것 같아. 근데 나는 무조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너무 근데 오늘 좀 뭔가 주제가 너무 철학적인가? 나는 무조건 태어나야 된다고 봐.
안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냥 자의식을 잃은 거지. 내가 숨 쉰다, 배부르다, 오줌 마렵다, 똥 마렵다, 졸리다, 그런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그냥 무의식으로 가는 거지. 자의식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모든 느낌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내가 조금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태어나고 싶은 거지. 아, 그놈의 저출산, 그놈의 비혼 너무 많다. 좀 넘어가자.